김수현 재밌게 울리고 웃기고 싶었다.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드를 통해 드라마, 영화 할 것 같이 세계적인 작품을 터치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요즘 여기저기서 TVN 주말극 눈물의 여왕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남자 주연을 맡은 김수현의 연기력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눈물의 여왕 은 재벌인 퀸즈그룹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예인, 김지원 푼, 과용돌이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김수현 푼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극중 김수현이 맡은 백현우 캐릭터는 시골 용돌이 출신으로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퀸즈그룹 법무이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신입사원 시절 우연히 만난 퀸즈그룹 재벌 3세 홍혜인과 사랑에 빠져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고 3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드라마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만남은 물론 사랑의 불시착 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새 장을 쓴 박지은 작가와 불가사로 감각적 연출을 보여준 장영우 감독, 빈센조에서 탁월한 영상미를 보여준 김희원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특히 김수현은 박지은 작가와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다.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 2013와 프로듀사 2015 로 연달아 박지은 작가와 호흡을 맞췄고 이후 9년 만에 다시 만났다. 최근 눈물의 여왕 10회는 김수현의 활약에 힘입어 시청률 19.0%를 달성했다. 극중 김수현이 눈물을 흘리면서 꺼낸 사랑 고백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는 달달한 러브스토리 그 안에 녹여낸 아기자기한 코미디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그 인기에 힘입어 김수현은 최근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4월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2024년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김수현, 2위 차은우, 3위 문상민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4월 8일 백상예술대상 홈페이지에는 각 부문의 최우수 연기상 남녀 후보가 공개됐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로는 남궁민, MBC 연인, 류승룡, 디즈니 플러스, 무빙, 유연석, 티빙, 운소진날, 임시완, 쿠팡플레이, 소년시대과 함께 김수현, TV의 눈물의 여왕이 올랐다. 사실 김수현은 다작을 하는 배우가 아니다. 2013년 SBS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 이후 1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을 포함해 프로듀사와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 어느 날 2021까지 단 4편에 불과하다. 영화 출연도 리얼 2017 이후 없다. 대체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30대임에도 작품을 고르는 데 신중하다. 물론 군 입대와 슬럼프도 겪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한 번에 날리려는 듯 눈물의 여왕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그의 전매 특허인 로맨틱 코미디 연기는 남녀를 불문하고 열광하게 만든다. 자칫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대사와 상황도 빈틈없는 연기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별에서 온 그대 이후 다시금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출을 맡은 김희원 감독은 김수현의 연기에 대해 기가 막힌다 는 표현으로 화답했다. 이어 연기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매력에 플러스 김수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귀엽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다. 찍을 때마다 너무 신선해 모든 스태프가 좋아했다. 고 극찬했다. 오랜만에 컴백이다. 마이너스 3년 만에 찾아뵙게 됐다. 군대라도 간 것처럼 공백기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열심히 좋은 작품을 찾고 있었고 눈물의 여왕을 만나게 됐다. 박지은 작가님의 좋은 작품 만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촬영하고 아주 배려 깊은 좋은 스태프를 만나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특히 박지은 작가와는 세 번째 호흡이다. 박지은 작가님 대본을 봤을 때 너무 기뻤다. 감사했다. 저는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하면서 배우로서 소화했던 캐릭터의 매력이나 색, 이미지를 묻혀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지은 작가님이 써준 대본엔 그 색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덕분에 2014년부터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만족하며 잘 살고 있기도 한 것 같다. 그때와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안 그래도 이번에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극중 장모님으로 나오는 나영희 선배님이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눈물의 여왕까지 함께 출연했다.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굉장히 밝아졌다고 칭찬해 주셨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내가 밝게 변한 것도 박지은 작가님의 작품 영향이지 않나 싶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다. 캐릭터 설명을 해달라. 제가 맡은 현우라는 인물은 용두리라는 시골의 슈퍼아들로 태어나서 퀸즈 백화점 사장 홍혜인을 만나 열심히 연애하고 결혼해 3년 차가 된다. 뜻밖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사랑꾼으로 돌아오는 인물이다. 어떻게 사랑꾼으로 돌아오는지 많이 궁금해한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웃음. 캐릭터의 매력은 무엇인가? 제가 부부 역할은 처음이다. 처가살이를 경험하고 표현해 보고 싶기도 했다.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매력이 있는데 섬세함, 스마트함, 지질함 등을 재밌게 버무려서 올리고 웃기고 싶었다. 극중 주인공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3년차 부부다. 어땠나? 보통 드라마에서는 모르는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눈물의 여왕은 결혼한 3년차 부부로 시작한다. 시나리오를 접하고 어렵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하다. 3년차 부부고 이혼을 앞두고 있으나 여기 어딘가에 불꽃이 있는 상태다. 설렘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 백현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참 어렵더라. 무르익을 대로 익은 느낌도 들면서 설렘을 공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했다. 감독님이 같이 고민해 주셨다. 상대역 김지원과의 호흡은 어떤가? 아마 드라마 스태프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김지원 씨가 진짜 사람이 선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나 아닐 때나 참 배려심이 깊다. 그래서 저는 별명을 배려의 여왕이라고 하고 싶다. 덧붙여 집중력의 여왕이기도 하다. 현장 집중력이 어마어마했다. 중심을 잃을 때마다 지원 씨 보면서 중심을 잡기도 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눈물의 여왕으로 이름값을 증명한 김수현은 다음 출연작도 논의 중이다. 드라마 너고프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VN 비밀의 숲 2, 넷플릭스 도적 칼의 소리 등을 연출한 박현석 감독의 신작으로 SLL 과학 미디어가 공동 제작한다. 가짜 명품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방송가에서 입소문을 얻은 작품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